오늘 먹어볼 음식은 곱창 요리거든요.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바쿠테라는 음식이랑,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굴 요리도 많이 있더라고요. 특히 굴 튀김, 계란이나 오리알로 튀겨주는데 저는 계란으로 중간 사이즈로 한번 시켜봤고요. 제가 주문하면은 바로 옆에서 튀겨주세요. 한번 보시죠. 설마 굴 먹고 탈라지는 않겠죠? 그리고 주문했던 바쿠테. 죽이네. 아, 프리사이드. 아, it looks great. 이게 지금 바쿠테고요.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요 튀김인데, 요 튀김을 여기다 넣어서 같이 먹으라고 하시네요. 국물을 한번 마셔볼까? 국물을 맛봐야지. 이거를 아 여기다 부어버릴까? 이거 따로 쓴 거? 갈비탕 맛인데 약간 한방 갈비탕. 아니 갈비탕 좀 무슨 한방으로 먹어요. 이건 뭐야? 이게 곱창인가 지금? 빵! 빵! 닭달빵 같은 거. 이거 맛있네. 응. 아, 이건 진짜 맛있다. 이건 오겹살이고 지금. 이건 튀김을 이렇게 해서 먹어. 딴 데는 막 TV에서 쓰는 요런 거. 이렇게 뼈를 붙여 있는 거. 이거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. 이런 거. 밥도 한번 먹어. 아, 고기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보쌈이요, 보쌈. 보쌈고기. 그러니까 보니까 고기를 먼저 지금 잘라놓고 국물을 딱 옆에 끓이시더라고요. 그리고 한 명은 테이크아웃 할 거 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. 오케이, 땡큐. 굴튀김도 나왔고요. 이상한? 소스랑 같이 나왔네요. 먹고 탈 안 났으면 좋겠는데, 굴이어서. 먹어보겠습니다. 어차피 굴이야 맛은 비슷할 테고. 이리요. 고수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오, 살아있네. 살아있는 맛이야. 고수랑 먹으니까 안 돼. 뭐가 다야. 굴튀김이 상당히 비린 편인데 고수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비린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라면은 고수랑 같이, 이거 후수랑 같이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보니까 밑에 있는 게 굴이 아니야. 계란이 또. 사실 이거랑 같이 얹어서 먹어야 되는 거야. 한데? 굴만 따로 먹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거랑 같이 먹어야 되네요. 그래도 굴 비린 맛이 계속 올라온다. 갈비탕에 있는데? 이거 먹어. 돼지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감자 들어가. 두부도 들어가 있고. 이런 거 떡볶이 가게 다 순대 시키면 나오는 거 아니야? 뭐라 그럴까? 다른 나라 스트리트 푸드에 대한 거부감만 없으면은 바쿠테는 먹기 쉬울 것 같은데? 우선 기본적으로 요걸 드시려면은 나머지 돼지 부속을 먹을 줄 알아야 되니까. 근데 분식집에서 순대 시켰을 때 나오는 막 간이랑 그거 못 먹으면은, 만약에 바쿠테를 시켰다가 입에 안 맞는다 그러면 저기 빵만 찍어 먹어도 실패는 안 할 것 같아요. 이게 얼마였지? 밥 하나 하고 이거 해서 14. 14. 이게 지금 이 굴튀김이 17인데. 참고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먹고 있는 친구는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리는 음식이 없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. 우리 친구 중에 또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그 못 먹는 친구가 시청하고 있을 거예요. 바쿠테는 밥 함께 하기 좋고. 굴튀김이 맛있다는 게 굴 자체가 맛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 깔려있는 그 튀김이 맛있어. 아우 잘 먹었네. 잘 먹었다. 바쿠테 전문점 가면 좀 달콤하긴 한다. 아 맞네. 치킨 껍데기. 아까 먹었던 게 치킨 껍데기고 이게 지금 드라이니까 진짜 이건 갈비찜 맛 날 것 같고 이건 갈비탕이고. 고수 냄새 세상마상이 진짜. 이걸 어떻게 먹어요? 입에서 꼭꼭꼭 씹으면 되지? 미나리랑 깻잎 중간 정도?
냄새가 나.